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 오늘은 금연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금연, 정철호. 무심코 길을 가다 검지와 중지 사이에 까닭물을 익숙함에 놀라곤 합니다. 서둘러 던져버리지만 어느새 입가에 붉은 꽃이처럼 번지는 하얀 두려움. 끊으려고 해도 해도 이미 내 마음의 재떨이에 당신의 죄가 너무 많습니다. 네, 제가 금연이라는 시를 쓰게 된 동기는요, 우선 저도 그냥 과거 대학교 때 담배를 피웠습니다. 담배를 피우다가 한 1년 있다가 끊게 됐는데요. 끊게 된 동기는 하루는 이제 맥주를 먹다 보면, 술을 마시다 보면 꼭 담배를 피우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맥주하고 술을 같이 마시다 보니 술을 많이 못 먹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뭐, 술이야 사회생활 하면서 마셔야 되지만 담배는 꼭 피울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서 제가 담배를 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두 달 동안 저는 까닭물을 뭐라 하나요? 습관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여기 시에서도 말했듯이 저도 모르게 어느새 입에 담배가 물려져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게 참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담배를 끊으면 몸무게가 늘게 된다고, 그리고 군것질을 많이 하게 된다고요. 네.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 옛날보다 사회가 많이 변해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어찌 보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금연이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